carpaccio, and I could mix goat cheese, carrot, risotto, mushroom basil, and mixed food pasta. So, 저희가 점심 먹으러 스큐어스에 왔어요. 스큐어스. 런치를 시켰습니다. 런치 세트. 1인당 35만 동? 17,500원? 사람이 엄청 많네. 점심인데 거의 뭐 다 찬 것 같네. 현지인보다는 외국인들이 많네. 얘는 뭐 워낙 반미를 많이 먹어가지고. 지겹지? 연어 까르파초 연어를 엄청 얇게 썰었네요. 입에서 녹네. 얘는 부드럽게 잘 넘어가네. 아, 그 피자. 막 와 이런 건 안 나오네. 자기 뭐 타르트 먹어 시켰다. 아, 그 고트 치즈. 아, 그게 좀 기대되네. 요 치즈가 아까 살짝 맛을 봤는데 우선 따뜻해요. 약간 향이 그렇게 막 선호하는 향은 아니야. 차라리 블루치즈처럼 그런 향이 낫지. 좀 다른 향이죠. 아, 우리가 알죠? 너무 아웃백을 많이 갔나? 딱 걸리는 향이 있어. 근데 그게 싫은 것 같아. 어? 안에가 뭐가 있네? 토마토 베이스드에 이런 피클? 피클 같은 거, 오이 같은 걸 썰어놨네. 아, 같이 먹으면 토마토 때문에 그렇게 향이 많이 안 나네요. 바질이랑 머쉬룸이 있는 리조또. 얘는 파스타인데 시푸드를 했으니까 시푸드 안 다 들었는데 이게 소스 베이스가 이게 화이트 와인이랑 섞은 버터랑 같이 섞어. 그래서 이 국물 보면 약간 버터 국물도 노르스름합니다. 아, 짭조름하고 고소하고. 아, 오, 괜찮네. 와, 이거는 국물이 없어. 아, 국물도 매력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리에 올리에. 알리에 올리에 맞나? 알리오의 올리오. 알리오의 올리오. 제가 그 올리브 오일을 하는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들어가는 해산물도 엄청 다양하게 들어가네. 조개. 그리고 얘는 연어인데. 연어네. 리조또는 간이 잘 됐어. 어떤 데가 먹어서 싱겁거나. 그런데 이거는 난 버섯 리조또 이런 거 좋아하거든. 치즈 그, 이런 거. 어떤 데 잠깐 버섯도 비린내가 나. 이거는 좀 그런 게 없다. 그리고 밥도 어디서 보면 막 죽처럼 돼 있는 데도 있어. 얘는 밥이 으스꼬득꼬득하네. 아, 맛있네. 슬슬 배가 불러오는데도 불구하고 맛있네. 코스 요리라서 조금씩 나올 줄 알았는데 양이 많다. 맛있고 양도 많고. 나 개인적으로 이걸 추천하고 싶다. 오랜만에 리조또 맛있는 집을 가야겠네. 괜찮네. 여기가 좀 그 설렁탕 중에 깍두기를 같이 못 먹으면 맛있겠다. 뭐야.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맛집으로 찾아뵐게요. 디저트는 없어. 디저트는 그냥 커피 아이가? 그거 차 마시고 마무리 지을게요. 빨리 먹고 나가겠네. 지금 야, 2시 넘어가지고 사람들이 없다 없다. 진짜요. 저희 점심 먹으러 엘솔 왔습니다. 엘솔. 이게 저희가 한 3년, 4년 전에 그때 저희가 엘솔을 처음 호치미와서 먹었는데 괜찮았어요. 점심 특선이 그때 엄청 쌌었는데 그때 저희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블로그 올렸는데 그 이후로 엄청 많이 가시더라고.
네,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4년 지났으니까 옮긴 것 같아요. 우리 예전이랑 다른 위치. 저희는 그때는 막 호스 허름한 약간 부산 대파트 같은 그런 데였는데. 이제 먹으러 갈까요? 갑시다. 소스 고르래. 그러면 자기랑 내랑 하나씩 시켜볼까? 나는 블랙페퍼. Who do you want to cook? 미디엄 레어? 자기는 그냥 소스는 별로던데. 갈릭 소스. 갈릭 아빠. 프라이드 갈릭. 나는 미디엄 레어. Yes, medium. Pineapple juice. Okay. Passion fruit soda. Passion fruit soda? Yes, passion. Yes, one glass. Cookie가 나왔습니다. 우선 고기는 종류는 이거는 세트로 되어 있는 B세트에서 보면 이 고기가 부채살입니다. 부채살. 부채살 부위가 뭐냐면 소로 하면 이 앞에 있으면 한 이쯤에 있는 거다. 부채살이 중간에 이게 침줄이 있고 그 부분은 좀 질겨요. 그래서 얘들은 좀 바짝 익혀야 돼. 한 미디움 웰던. 얘는 이제 안심. 안심은 가장 부드럽습니다. 미디움 레어로. 거의 레어급으로 먹어야 돼요. 제가 고기를 둘 다 이제 똑같이 미디움 레어를 시켰는데 약간 굽기 차이 조금 있어요. 생각 외로 저는 가성비는 얘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생각 외로 부채살이 많이 안 질겨요. 생각보다 지방이 있으니까 고소한 맛이 좀 더 많이 나고 맛있어요. 그리고 소스는 이 블랙페퍼 여기 좀 잘 어울립니다. 역시 고추가 제일 잘 어울린 것 같아. 고기는 안심은 시켰는데 원래 안심이 안심은 최대한 레어 위주로 먹어야 되는데 부드러우니까 많이 익혀졌지? 좀 더 익혀. 처음 이제 스테이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안심이 제일 맛있어. 그리고 금액이 제일 비싸요. 안심이 지방이 없으니까 고소함은 좀 덜해요. 근데 담백하고 고기 질감도 좋고. 여기는 런치 때 와서 런치 세트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 샐러드도 나오고 스프도 나오고 국수도 나와요. 얘가 금액이 이제 17,500원, 35만동. 얘가 17만 9천동? 18만 9천동 세트예요. 세트니까 한 만원이 안 하는 거지. 200g. 이건 이제 음료수까지 포함되거든. 저 음료수랑 포함되니까 엄청 저렴. 얘가 내가 고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뭐 리바이 시키든지
아니면 티본 쪽으로 시키든지 아니면 안심 시키든지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엄청 다양합니다. 고기를 저희가 두 개를 시켰는데 두 개가 괜찮아요. 그리고 와인은 글라스 와인으로 한 6만 동 제일 싼 거 시켰어요. 제가 와인은 잘 모르거든요.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이 스테이크 먹는 용으로 적당하게 드라이합니다. 향은 달콤한 향인데 맛은 단 향이 안 나. 맞아. 저는 이거 만족해요. 그 호치민 와서 웬 스테이크냐 하는데 제가 예전에 여기 한번 왔었는데 맛있어서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주인한테 말하니까 아 그렇냐고 해서 이거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날치알 이게 로제 파스타인가? 날치알 크리파스타. 크리파스타가? 네, 김가루 뿌려진 게 일본 스타일. 확실히 김을 뿌리면 일본 느낌 난다. 희한하네. 살짝 매콤하다. 어 그래? 살짝 매운 게 잦아 있다. 추워들어서 먹어. 맛있네. 괜찮네. 스테이크 맛있네. 이 집은 스테이크 물어봐야 되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추천합니다. 저 그때 발견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기는 괜찮습니다. 얼마나입니다. 쌀국수에 지겨우면 가끔 이런 거 먹어야 돼. 그래서 이거 강력 추천.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다른 맛집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땀삐에 빠잉.